선수와 BJ 피부균 선수의 대결입니다.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레카하기 때문에 이안영 스루 패스 좋은데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홍정호의 수비. 자 김신욱의 더블 A가 일단 앞을 막아서고 있거든요. 김신욱 신격의 거리 차범준 은카드 매치에서는 사실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완벽했습니다. 김신욱의 침투 그리고 컵백 이후에 차범근 마무리까지 왼쪽 측면입니다. 국카야 손흥민 국카입니다. 국카 자 한가요? 김신욱 들어가서. 김신욱 오! 김신욱 세리머니까지 밀죠. 역시 피붕이 오프라인 대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리머니 아니겠습니까? 와 맞아 맞고 들어갔어요. 야. 저는 아직 구경 1카드 구경 못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은카가 벌써 나오고 있군요 이제. 예. 자 계속해서 지금 피부계 공격 이동준. 자 이동준 맞아요? 좋아요 이동준 3대0 이동준 선수가 체감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양발잡이로 나오기도 예. 했고 예, 스피드가 워낙 빠르니까 라인 타면서 내려온 다음에 컷백 가는 게 좋은데 예. 그걸 그대로 보여주네요. 야, 심지어 예. K리그 베스트 시즌 금카기 때문에 예. 속도감이 아주 붙어있고 컵백의 마무리까지 예. 이한영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인터뷰가 길었지 않습니까? 3대0이면은 네. 서렌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네. 저도 사실 이제 K리그를 평소에는 많이 못 챙겨봐서 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관심이 확 생겨가지고 네. 네.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좀 생겼는데 자, 여러분도 많이 손을 올려놓고 박지성 유상철까지. 네. 지금 수비 라인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은카에서 자기가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잘못 들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 그래도 한 골 만에. 네. 희망 고문이네요. 오프사이드 나오고. 오프사이드였군요. 예. 팀 분위기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콜라로프. 마르티네스 라운타로 마르티네스. 아 이제 조금 손이 풀린 것 같은데요. 네. 자 짧게 주고 하키미 지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안영 김신욱 일단은 제치는 데 성공을 했고 방금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이랑 티키타카 막혔어요. 네. 야 지금 분위기는 약간 역습으로 오히려 피붕이 선수가 한 골도 앞설 것 같거든요. 자 왼쪽 손흥민 빨라요. 아 왼쪽 빠릅니다. 손흥민 이거 쭉 치고 나가면서 김신욱 4대0. 네. 이러면 진짜 아까 신보석 해설이 말한 것처럼 이한영 선수가 세 번째 세트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큰일 나네요. 예. 더 예, 아파요 지금. 예.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 로타로 마르티네스. 아 왠지 모르게 이 피붕이가 넣은 몇 골보다 이 한 골의 임팩트가 좀 있는데요. 멋진 제트디. 잘 감았어요. 드리블 좋았고요. 희망이 될 수 있는데. 네. 차범근 김신욱 김신욱 포트트릭 아닌가요? 이 드리블링은 거의 뭐 질라타 느낌 나네요 지금. 오 제껴주고 마무리까지. 네 한다노비치를 그냥 뛰어넘는 완벽한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 축구를 많이 해봤나 봐요. 네. 또 다른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각도기? 각도기 한번 보여주실 거잖아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들어가면은 그래도 분위기 많이 가져와죠. 방향키 위로하고 네. QD 2.9칸. 와 지금 골대를 비워줍니다. 와 이거는 아하. 골대를 비워줬는데 네. 키퍼가 옮긴 쪽으로 잤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혼자만의 심리전이라고. 지금 5대1이면은 지금 대회 나와서 좀 상대방도 사실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야,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오프사이드. 박지수 선수가 여기에서 머리가 굉장히 기네요. 네. 1대전 박지수. 박지수. 예.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스코어는 5대1.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전기를 드리지 않아도 경기 결과 예.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2대2 대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철 선수도 박스 안에 들어오면 제공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올려주겠죠. 자 올라왔어요. 세컨볼. 이 팀워크가 매우 뛰어나 보입니다. 연습 많이 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알까봐 드리블 오른쪽 치면 돌파 들어가죠. 이동 올라가고 유종은
가다 어 이광용이에요. 이거 자 이거 올려야 됩니다. 잘 줘야 돼요 지금. 타이밍 하나 둘 차라리 올려주면 올라갔죠. 오 아, 지난 멸망성 때도 저희가 2대2 경기를 보면서 오 아, 김신우 잠깐 비틀거려서 이거 못 넣습니다. 아 이안영 보여주나요? 이안영 또 좋아요. 유장훈 아 지금 이안영 선수가 자기보다 상위 티어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고 이완용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안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안영 씨죠? 예. 네.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과거에 그또 복리킥 있었거든요. 네. 갑니다. 네. 만들어 보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프리킥 유정훈 선수가 맞아하면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 네. 어느 순간 저희는 기대가 되지 않거든요. 네. 네. 또 이번 기회로 부활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자 일반인 유십. 아. 이안영! 이안영! 그러니까 이한영의 노림수인 거죠. 네.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때려주는. 카린샤 실제 축구에서는 왼발을 거의 안 쓴다고. 들어갑니다. 정직팀의 한 방. 안 보나요 이 선수들을? 그럴 것 같아요. 세리머니를 저렇게 계속 네. 보여주는 사실 이게 팀플레이의 정석이죠. 맞네요. 지금 진짜 계속 잘 막고 있다가 제대로 하나 제작하시는 분들도 아 이건 안 되겠다. 네. 아, 이한영은 안 되겠다. 네. 이한영은 바보 연기가 아니라 바보였다. 아~ 여러분 방송사고는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실 뭐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지금 올리나 나중에 올리나 네. 사실 지금 제작진 측에서 약간 압박을 준 겁니다. 그럼요. 아, 골 못 넣었으면 또 이제 모를 만한 시간대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자, 차범근 예. 오 올려놓고 접고 다시 컵백. 아 근데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부꾸님도 이 방송을 보시는지 뭐 웃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한영 대 두차북구 경기도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그렇지만은 네, 네. 두차북구님의 평가 절하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한영급은 말이 안 되죠. 아니다. 네. 네. 아 이것도 3대0 됐어요 순식간에.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죠. 머리 세게 부딪히면 야 박 터지는 소리 난다 하잖아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선 넘었네 우리 푸코님까지. 자 알컵과 BJP 붕이 예, 승리 뭐 아까 나왔잖아요. 네. 예, 이미 그때부터 확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볼터 모드 대결 준비됐거든요.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터 지금 라인업 보니까 이한용 선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베테랑 보아탱 뽑아서 수비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평소에 화질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양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이나 좋아요. 김치겨. 어 이거 여골킬 나오나요? 네. 우리 광고는 네. 또 매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광고 좀 매운 라면 있죠. 네. 네. 축구 하려면 신라면.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올라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정훈 선수 개인 방송에 가셔서 환경 설정 좀 건드려 달라고 들어갑니다. 컨텐츠를 고민하는 저 자세. 네. 이한영은 준비해 온 거죠. 진짜 네. BJ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 아까 일본을 준비해. 오 막았어요. 골키퍼. 아 역전. 아, 요거 앞서다가 역전당해서 멘탈 살짝 금갈 수 있겠네요. 그쵸. 일단 이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텐츠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오늘 방송 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왔어요! 알겁! 못 넣었죠? 자, 코너킥. 넣지 않는 거는 이제 카메라로 안 잡아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피버가 됐었을 때 양팀 모두 올라오고! 왔어요, 유정훈! 78%, 80%! 자, 유정훈, 유정훈! 막혔어요. 오, 근데 지금 흐름이 좋아요. 네. 끊어내나요? 춘영? 가나요? 수비 이후에? 춘영? 아 다시 피버! 뺏겼어요. 따라가야죠 이때. 자 오! 우와! 이한영! 이한영! 게이지가 잘 차고 있습니다. 자 유정훈 지금 마음의 부담이 좀 있죠. 아, 아 뺏었어요. 전단마크 들어갔어요 피봉이. 네. 자 이 김시경 화면이네요. 네 김시경 네. 선수 빨리 내려가야 돼요. 아~ 들어갔습니다. 김시경 선수는 지금 이제 그 카메라 감독님이 하셔야 될 역할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다 보니까 바쁘죠. 네, 바쁜데요. 그러니까 김시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 못 넣을 것 같으면은 경기 중계를 위해서 좀 내려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내려가야 돼요. 김시경 내려가 주세요. 득점 장면 봐야 됩니다. 내려가세요. 근데 확실히 김시경 감각이 있는 게 딱 반만 내려와가지고 보여는 주네요. 자, 스텝 오버! 아, 떴어요. 김시경 선수의 분노가 느껴지는 슈팅입니다. 네. 네. 슈팅을 저렇게 할 거면 내려가는 게 낫습니다. 네, 내려가 주시고요. 내려가죠. 김시경 좋아요. 자, 김시경. 올라갑니다. 유정훈, 아, 이게 오히려 뒤늦게 몸싸움이 되면서 시간 다 지나갔고요. 아우. 3대0의 예상 스코어를 밝혔던 정직팀인데, 이러면 떴어요. 끝나버리네요.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정직팀이 스코어 3대0. 공교롭게도 팬투표 1위와 2위가 빠르게 탈락했습니다. 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선제압에 성공하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적에서 일단 티키타카. 네, 일단 A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S만 가. 자, S. 서브는 S. 여기서는 D. 자, 윙백 전진해 있거든요. 갔다가 다시 반대쪽. 오, 이번에 자, 여기에서 자, 메시. 어, 아닙니다. 오. 아. 자, 여기서 반대 코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다시 풀백 찾죠. 풀백이 없으니까 열렸어요. 영그리프. 왔죠? 잖아요. 접어 주고. 오! 컷백. 없으니까 돌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압박을 안 당하면 불안한 거죠. 네. 나 압박해줘. 그렇죠. 네. 자, 오, 시야가 좋아요. 큐, 레드 매드. 자, 박스 안쪽 굴리트 있어요. 굴리트 들어왔거든요. 굴리트 있어요. 굴리트. 야, 굴리트가 땅을 칠만한 상황이죠. 네. 이게 약간 공격이 김승섭과 원정에 섞여 있어요. 네. 규창섭. 규창섭. 지금 약간 세 명이 네. 섞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루이스 수아레스. 아,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루이스 수아레스. 일관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본인이 준비한 거 끝까지 하다 보면은 승리할 네. 수 있어요. 쓰리터치 룰렛 먹히면 자신감 생길 만해요. 그렇죠. 네. 김태환, 김태환. 자, 기가 좀 왔어요. 발락, 발락. 한 번 더. 다시 한 번. 발락. 보통 이제 저거 이제 패드를 쓰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스틱이 눌려버리면서 그렇죠. 대구리 점프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 드리블 좋아요. 크루이프인데요. 왔어. 야야. 그 감각적으로 뭔가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좀 기분이 세거든요. 자, 큐아는 이거 버텨줘야 되는데요. 오, 수아레스! 오! 수아레스 라이브 10카입니다. 세기골! 완벽하네요. 네. 진짜 수아레스가 원래 실제로도 전성기 때 저런 탱크 같은 몸싸움이 있잖아요. 그쵸. 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네요. 수아레스의 또 세레모니까지 보여줬고요. 이래요. 네. 일단 보여주려요. 한 골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필요... 아! 오! 맞아요. 쿨리트. 한 골만? 한... 주나요? 야. 아, 아 다시 있어요. 주고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어. 확실히 트레이닝이 된 듯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느껴지긴 하는 QR 선수긴 해요. 호날두 오비주의 굴리트가 온사이드요. 한 골 만에 QR 시간이 좀 아쉽겠는걸요. 네, 확실히 QR 선수의 지금 득점을 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고급진 빌드업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반대 전환, 밀고 들어와서 심리전, 그다음에 아웃프로드 마무리까지. 네.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은카드 대결 첫 번째 대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곽준혁 선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네. 과연 이대 대결에서는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잘 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자, QR 왔어요. 올려놓고 세컨 골! 아! 공진해. 머리가 골대를 넘겨버립니다. 아, 제 집까지는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오! 오, 먼 거리 곽준혁. 네. 그래요.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오~ 자, 곽준혁! 오! 야! 갑니다, 곽준혁! 야, 곽준혁이 진짜 잘하긴 잘해요. 네. 네. 곽준혁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와. QR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부셔버리겠다. 지금 사실 팀플레이에서 네. 저렇게까지 개인 드립을 네. 치는 경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기지 못하면 합류해라. 그럼... 네. 자, 곽준 이거 그냥 오. 때릴 것 같은데요? 뭐 하나 보여줍니다, 지금. 곽준혁? 바로 가죠! 오! 이해심으로 잘하는데요, 지금? 네. 곽준혁 1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대로 때립니다! 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 2대 경기할 때 자, 이거 신나왔습니다. 이두진. 오! 곽준혁, 야! 야, 이걸 뺏어서! 야! 아니,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오, 전투력이. 듀얼이 곽준혁에게 공을 준 거 아닌가요? 네. 아, 사랑 대신에 공을. 공을 준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와! 와, 곽준혁! 올라가죠! 한 번 더! 시선이 올리고! 지금, 라운드 선수가 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혼자 피버 모드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올라오고! 해도! 모르죠. 동점입니다. 네, 오늘 Q3진 팀의 호날두가 그래도 득점 감각이 있네요. 자, 커서 빠르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네. 곽준혁 선수는 자, 자기 앞에서 드리블하는 거 못 봅니다. 올라갔죠, 규환! 아, 파울이죠. 9분의 2 위치에서 프리킥이면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올려놓고! 니어포스트에도. 채팅창에 저 쿠만이라는 애는 플레이가 너무 경직됐는데? 어, 곽준혁 경직! 자, 곽준혁! 곽준혁 드리블 요리조리! 그대로! 오!
상남자보다는 자상한 남자가 자상남자 또, 그렇죠 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두진 또 다른 매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말과 함께 상남자에게 뺏겼어요. 자 상남자 갑니다. 와 상남자에서 이제 상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 오 왔습니다. 오 곽준영! 곽준영! 한번 되나요? 굴리트의 곽준영? 굴괄? 공 안 주나요? 아 굴각이었는데 이야 이렇게 오, 이러실 수 있어요. 공 줘! 공 받았고 리베리 리베리! 오 왔어요! 자, 리베리, 곽준영! 리베리! 곽준영! 리베리! 곽준영! 리베리! 곽준영! 리베리! 곽준영! 리베리! 야 승부 차이 가나요? 아 가네요. 어? 아 막았어요. 사실상 1대1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상남자니까 직진이에요. 그렇죠. 걸렸어요. 이두진은 오! 자, 두 번째 키커. 아! 야! 박준영 이런 실수를 아! 상남자가 사실 좀 과거 메타잖아요. 그렇죠. 어, 최근 네. 메타는 자상한 자. 남자거든요. 슛. 아웃입니다. 아. 래시포드. 어? 성공하면 2대1 내 아! 자, 레이카르트입니다. 레이카르트 깔끔하게 네. 성공. 일단 막아야 곽준영 선수도 동점인데. 그렇죠. 넣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갑니다. 애슐리어 일단 성공. 칠카의 페리시치. 페리시치 아! 아깝다네요. 상남자 납치하는 킥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남자로 나왔으면 네. 끝까지 강하게 상단 노려서 후려쳐야 되는데 볼타마도 준비됐다고 하네요.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변우진 뭐 초등학교 때는 그렇죠. 뭐 별의별로 다 이제 네. 친구들과 장난을 치니까 별명 뭐였어요? 네. 저는 방송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별명이 있고 오! 오! 들어갑니다! 좋은 타이밍! 어, 곽준혁이 지금 오버래핑까지 가면서 어, 왼발로 넣었거든요. 테오 에르난데스를 한 이유, 그렇죠. 네, 빠른 발.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타가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됐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4인 모두가 나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네. 가자야 됩니다. MJ 약간의 실수. 자, 우당탕탕! 한 번 더! 자, 슈팅! 피버 왔어요, 피버? 벌써 왔어요. 피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마음 야 이제 피버죠. 피버 타이밍에 맞춰서 바로 주자마자 때리는 두진킹의 선택. 공격수 두 명이기 때문에 두진 밀어붙여야 돼요. 아 골대 관전 모드가 없는 볼타기 때문에 네. 플레이어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플레이어의 지금 오! 골만 넣는 게 뿐만 아니라 좀 화면을 저희에게 보였을 때 상대방 감독님도 뜨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게임도 하고 방송도 하랴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양해 조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라떼님 저도 라떼만 먹어요. 이거 2대1인데 지금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피벗 타임만 되면은 이 약간 양 팀의 무게감이 달라져요. 네. 1분 20초 남았는데 한 번 와! 와! 아, 이러면은 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네요. 네. 예. QQRR. LSB 변우진. 아, 우진 선수. 왔어! 왔어! 오! 따라갑니다! 마무리! 자! 90! QR! 왔어! 가나요! 심지어 이두진의 득점으로 피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동점입니다. 자 역시 곽준혁 오! 왔어요 변우진. 자 변우진 한 번 더 QQRR QQR 아 본인이 때려야 됩니다. 자, 피버예요. 공격수 자신감 있게 자 이두진 마무리 아 이거 시간 한 번 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아 무승부. 자 아띠 선수 MJ 선수 경기 준비됐네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우제비오 MJ 선수의 지금 플레이가 간결합니다. 호날두 MJ 왔죠? 아! 어, 빌드 아주 좋아요. 레반도프스키 다리와 자. 연결 밀러 밀러 저렇게 가입돼 있는 분들이 쓰는 구단주 명인데요. 왔어! 들어갑니다! 아티엘 레반도프스키 진짜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네. 사실 놓치면은 보통 세컨볼에 대한 집중을 가져가기 힘든데 네. 끝까지 가면서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까지 네. 사실 여섯 게이머와의 대결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곽준혁 선수 있습니다만 믹슈 선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빌드업의 정석은 앞서고 있을 때는 네. 막은 다음에 이야! 아 이거 수점 확보하고 하는 그렇죠. 모습이 너무 좋은데요? 한번 더 측면 레반! 오! 아 코너킥 네. 그나브리 또 들어가나요? 그나브리 와 컵백 레반 도프
팔락! 와 이걸 들어갑니다 팔락! 지금도 숫자가 많으니까 네. 접어주고 뒤로 뺀 다음에 네. 다시 앞쪽으로 패스 그리고 보고 마무리예요 네. 패스만 하는데 패스가 어제보다 좀 느립니다 자 S, 자, S. 내려야죠 팔락! 그렇죠! 팔락에는 팔락을 응수하는 피파 PG MJ 스코어 2-1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D 해야 돼요 네. S만으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ZD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발 내밀 거 예상해서 그죠? 네. 오! 와! 어이, 진짜, 오! 왔어요! 아띠. 기본적으로 뇌지컬, 피지컬을 동시에 좀 갖추고 있네요. 네. 갑니다. 이로? 오. 역습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오! 왔어요. 한 번 더! 페리페리! 와, 근데 수비 라인 좋아요. 지금 고레츠카를 원컷에 잡으면서 아띠 선수도. 오, 잘 돌렸어요. MJ! 아, 그리고 이번에는 잘 풀어 나왔는데요, MJ. 왔어요. 자, 실수 안 해야 하는 시간대 두 선수 모두. MJ의 에우제비요. 마지막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네드베드 일단요. 들어갑니다. MJ입니다. 야, 저 포인트가 MJ 선수가 원하는 지점이네요. 네드베드. MJ죠. 네. 들어가서 ZD. 어우,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MJ 마이크 조던도 페이드어웨이 슛. 네. 자, 바로 갑니다. 고레츠카가 올려요? 고레츠카가 올리고 아니 고레츠카가 중앙에 있지 않았나요? 아 올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발라 마지막 기회 자 연장의 승부를 보자 그렇죠 그렇죠 네. 주나요? 밀러 확실히 그 아띠 선수가 만드는 건 좋아요 예. 오! 승부차기를 과연 갈 것인지 자 MJ가 원하는 존은 있습니다 10분 여기에요 쿨리트 여기에요 테오 존 왔어요 태오. 아 근데 태오 여사 안 팔락 여긴데, 후단수! 여긴데! 페리시치, 스태미나가 조금 없긴 해서 불안하긴 한데 왔어요! 반대로 아띠 선수 앞섰기 때문에 지금도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심이 나거든요 오, 왔어요! 올라가야죠! 급작격전이네요 승차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주나요? 주지 않고 네. 아, 네. 이렇게 승부차기로 가네요. 아, 박빙입니다. 더더욱 승부차기 긴장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빠르게 쳐네요. 오! 잘치네요 아띠. 승부차기에 대한 준비는 좀 덜 돼 있나요? 네. 여기도 그냥 바로 차죠. 망설임 없습니다. 예. 어정쩡한 높이와 어정쩡한 게이지. 딱 방향만 정하는 거죠. 땅볼도 아니고 위로 가는 것도 아니라 대충 찬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막힌단 말이에요. 네, 네. 방향 설정만 하면 막혀요. 게이지가 저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예, 심리전이 이게 5-5예요 이거는. 5-5. 둘 다. 그래서 이런 피킹 처음 봅니다. 자, 게이지를 몰라요. 왼쪽. 오 강단 좋았습니다. 야, 좌상단에 때렸을 뿐인데 놀랄 수밖에 없는 장면. 네. 자, 또 아띠. 자, 아띠. 끝납니다. 아띠의 승리예요. 과연 이 두 선수 강준호와 변호진 선수의 대결 어떤 선수가 승리하게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 오, 강준호는 확실히 저 중앙 지역에서 밀고 들어오는 드리블의 속도가 좋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호나우도 오른쪽. 오 심리점. 자 벤제마. 제마 벤제마. 제마. 한 번 더. 예, 패드리블러. 굴리트. 자 그다음에 야 벤제마. 벤돈신 벤제마. 그러니까 벤제마를 이제 이선에 배치를 시켜놓은 그 이유와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강준호 선수가 전반 초반에 APC 활용하면서 호나우드의 공들은 모습들을 통해서 에이. 새로운 루트를 조금 만들어낸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강준호 선수가. 에이. 에이. 하지만 패스가 좋기 때문에 한방 나올 텐데요. 바란이에요. 하필 바란이에요. 지다! 벼린 선수가 잘 만들고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발에 뻗어버립니다. 오히려 강준호는 생각하기 전에 빠른데요? 벤제마? 왔어요. 오, 페이크 주면서. 네. 아, 벤제마 드리블. 와, 강준호가 컵백. 호나우드. 야, 왔어요. 이걸 막아내는 변호진인데요. 대단합니다. 와, 진짜 두 선수. 또 공격에서도 강준호의 저런 측면 드리블 또 한 방이 있거든요. 왔어요. 야, 왔습니다. 심리전. 야, 변호진. 결국 뚫어내네요, 변우진도. 네, 결국 네. 하나의 드리블을 통해서 뚫어내는 변우진 대단합니다. 와, 만들어가는 플레이로 결국에는 만들어냈고 지금 보면은 호날두를 잡을 때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줬다가 수비 복귀를 했는 거 보고 맞아요. 안쪽으로 접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호날두와 벤제마이기 때문에 쇼패스로 가는 모습도 상당히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벤제마. 자, 수루각을 일단 한번 막아낸 변은진 선수고요. 확실히 요새 벤제마 공기가 드세네요. 그나버리 골키퍼 살짝 나와버리. 그나버리! 호나우드 왔어요. 호나우드! 하지만 그나블이 크로스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호나우드 흐름상 강준호 올라갔죠. 골렛트 오야 이럴 때는 확실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지 지금 저 기회 좋아요. 벤제마 라모스 맞고 골키퍼 잡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선수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앞쪽 선수들의 스태미나가 너무 좋아요. 느림의 미약 한번 나왔어요. 네. 그렇죠. 자, 토니 크로스. 좋아요. 지금 두각. 그렇죠. 아, 열렸네요. 벤제마인데요. 카림 벤제마! 토니 크로스가 뒤쪽에서 볼을 뿌리는 건 잘하지만 전방에서 받아서 지키는 거는 다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선수 활용이 라인 탄다 왔어요. 라인 탄다! 온사이드! 지금은 명장의 자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프리스타일! 믿음으로! 호나우드! 자, 결국 승부차기입니다. 네, 반대로 승부차기에서 스태미너가 없으면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까랑 다른 승부차기거든요. 아 이게 지금 스태미너가 모자라면은 이런 실수가 나와요. 호날두 변우진. 여기는 이러면은 많이 몰리네요. 변우진이 네. 과거 ESC에서 승부차기로 지금 4강을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좋아요. 벤제마 세 번 연속 실축은 아니겠죠? 예. 어정쩡한 게이지인데 네. 오션이 좀 새로운 모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나갈 수 있는 변우진. 자, 또 한 번의 새로운 킥을 시도하고 있는 강준호. 호나우두. 막음의 동률이죠. 동률이죠. 예. 와! 이렇게 되네요. 지금 따라갑니다. 다섯 번째 키커 대결. 네. 사실상 서든데스 이제 굴리트. 강준호 저 숏모션 약간 특이하네요. 네. 강준호가 유리해졌어요. 약간 좀 되게 대충 차는 느낌. 네, 상대를 좀 말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드리. 야, 모션으로 잘 속이네요. 자, 라모스. 변우진. 중간가. 한 번 더 갑니다. 서든데스. 한 번 더. 하얀 장갑의 반데이크. 이번에 어떤 킥을? 와, 아, 되게 대충 때리는 네. 느낌인데. 에시앙, 에시앙. 막힙니다. 경기 끝나네요. 강준호의 광안디 조퍼 4강으로 갑니다. 와, 이거를 두 개를 먼저 막히고 역전에 들어가네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야, 승부차기 역수입은 정말 어렵거든요. 네.